안녕하세요.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안과 상담의 최철명입니다. 심한 안구건조증은 인공눈물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해야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로는 소염제 저방과 눈물점막에 자가혈청 저만이 있습니다. 레스타시스의 경우 장기적으로 저만하면 눈물 분비량이 늘어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효과는 3개월 정도 꾸준히 저만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꾸준히 저만하시기 바랍니다. 다른 방법으로는 점도가 높은 인공눈물로 바꿔서 점원해보고 젤이나 연고 등을 사용하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자가혈청을 고려하고 눈꺼풀 염증이 있어도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